알크마루와의 경기 후 토트넘의 탐욕왕 제임스 매디슨의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매디슨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고 독점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팬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 손흥민을 전복하려는 은밀한 계획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같은 팀 동료인 로메로는 매디슨의 달라진 플레이 스타일에 의문을 제기하며 매디슨은 이제 동료를 돕기 위한 선수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탐욕왕처럼 보인다는 발언으로 언론을 통해 그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매디슨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손흥민을 겨냥한 조직적인 계략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매디슨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경기 스타일이 아니라 팀 내부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손흥민이 최고 기량을 발휘하며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디슨의 행동은 한국 팬들에게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스타 선수로 사랑받았던 매디슨이 이제는 손흥민의 위치를 빼앗으려는 의도로 비춰지며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근 경기에서 매디슨의 비전문적인 행동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 팬은 SNS를 통해 이제 토트넘이 명확히 해줄 때가 되었다 며 클럽 차원에서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손흥민이 이러한 전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토트넘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지 모든 것이 손흥민의 앞으로의 경기력과 토트넘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이 뛰고 있는 팀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1-0 승리를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전 명단에서 매디슨은 주장 환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의 전환점은 토트넘이 페널티킥을 얻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매디슨이 페널티킥을 찰 예정이었으나 위샬리송이 직접 차고 싶다는 뜻을 펼쳤고 결국 매디슨은 기회를 양보했는데요. 그러나 매디슨의 그 감동적인 행동은 놀랍게도 로메로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경기 직후 진행된 비공개 인터뷰에서 부주장 로메로는 매디슨이 마음속으로는 위샬리송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손흥민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로 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곧 양국 전역에 퍼졌고 모든 축구계가 이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영상에서 더 알아보시죠.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은 손흥민의 공백을 훌륭히 메웠습니다. 매디슨은 경기장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 25일 토트넘 핫스퍼는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AZ 알크마르를 1-0으로 이겼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며 승점 9점을 기록 라치오에 이어 조 2위로 올라섰는데요. 3점에 그친 AZ 알크마르는 승점을 얻지 못하며 24위로 떨어졌습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출발했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엔전에서 복귀한 후 햄스트링 통증으로 인해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우세를 점했으나 득점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 27분 티모 베르너는 벨리발의 결정적인 패스를 받고 골키퍼와 1-1 찬스를 맞이했으나 아쉬운 마무리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전반 38분 베르너의 왼발 슛도 골대를 넘겼습니다. 후반 8분 리샬리송이 페널티킥으로 토트넘의 결승골을 안겼습니다. 벨리발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당해 팀의 페널티킥 기회를 주었습니다. 리샬리송은 대단한 파렌카킥으로 상대 골키퍼를 속이며 경기의 유일한 골을 기록했죠. 처음에는 매디슨이 페널티킥을 찰 예정이었으나 리샬리송이 재빠르게 공을 집어들고 강력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디슨은 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리샬리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벨탄크루도 설득에 나섰고 결국 매디슨은 페널티킥 기회를 리샬리송에게 양보했습니다. 골을 넣은 후 리샬리송은 매디슨을 껴안고 벤치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경기 후 매디슨은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페널티킥을 양보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 둘 다 페널티킥을 차고 싶었다. 저는 베테랑 선수로서 오늘 주장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차려고 했다. 그러나 공 앞에 섰을 때 리샬리송이 부상해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고 스트라이커에게는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매디슨은 저도 작년에 장기 부상을 겪었고 다시 득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리샬리송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단 1초 만에 내려졌지만
그에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디슨은 작년 여름 토트넘에 합류했으며 곧바로 부주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교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메디슨은 주장 성흥민을 지원하며 토트넘의 주요 리더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나 메디슨은 작년 12월 발목 부상을 당한 후 부진에 빠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코 글루 감독은 메디슨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고 그는 지난 시즌 말보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일 웨스트엔전에서 복고하여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은 다시 통증을 느꼈고 알크마르전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포스트코 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지난 주말 경기 후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를 이번 경기에서 쉬게 할 계획이었고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 직후 그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놀랍게도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에 의해 폭로되었죠. 로메로는 인터뷰에서 모두가 본 것과는 달리 메디슨의 행동이 팀워크나 리샬리송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로메로는 메디슨이 경기 후 누군가와 나른 대화를 우연히 엿뒀고 전혀 다른 음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메로에 따르면 메디슨은 포스트코 글루 감독에게 자신이 이상적인 주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페널티킥을 리샬리송에게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주장이라는 인식을 심어 감독의 신뢰를 얻고 결국 손흥민을 주장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였는데요. 로메로는 인터뷰에서 동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모두가 그에게 속고 있다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부주장은 메디슨의 야망을 오래전부터 목격해왔다고 방도했습니다. 이번 경기 전에도 메디슨이 주장 완장을 공개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돋았고 경기에서 일어난 일은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자주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메디슨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주장 역할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로메로의 폭로는 곧바로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놀랍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로메로의 말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슨은 성격이 강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자만하고 이기적이라는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경기에서 메디슨이 공을 지나치게 소유하고 동료들과 기회를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때때로 폭발력을 발휘하며 변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팀워크의 부재로 인해 팀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로메로가 공개한 이야기는 포트넘 내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메디슨을 지지했던 이들마저 그의 행동이 팀의 이익을 위한 건의한 개인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돼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로메로의 폭로가 메디슨의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지만 그가 여전히 재능 있는 선수이며 손흥민이 없을 때 팀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죠. 이 전문가들은 메디슨이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이해하고 동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앞으로 출전 시간을 더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넘의 공격진에 더 많은 옵션이 생긴 만큼 손흥민은 앞으로 더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25일 포트넘 핫스퍼는 영국 런던에 있는 포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AZ 알크마르를 1-0으로 이겼습니다. 포트넘은 3연승을 거두며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AZ는 2라운드에서 아틀레틱 클럽에 패한 후 포트넘에도 패배하여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 치료 후 25일 만에 복고하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나 이후 다리에 불편함을 느껴 경기를 떠났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손흥민은 AZ전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포트넘은 손흥민을 포함한 주축 공격수들 대거 빠져 공격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승리를 거두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리샬리송은 오랜 부상 후 출전 시간을 늘렸고 페널티킥으로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17세의 신의 미키 무어는 뛰어난 활약을 펼쳐 동료 제임스 메디슨의 칭찬을 받으며 네이마르의 기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윙어 윌슨 오도베르트는 2개월간의 부상 회복 후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포트넘은 도미닉 솔랭케와 리샬리송을 중앙 공격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손흥민과 베르너, 오른쪽에는 브레넌 존슨, 미키 무어 그리고 오도베르트가 있죠. 대부분의 윙어들은 양쪽 측면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로 미드필더로 활동하는 대한 클로세프스키는 오른쪽 윙어로도 자주 뛰며 포트넘은 각 포지션에 2명 이상의 옵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대신하는 옵션이었던 베르너의 부진이 드러난 가운데 왼쪽에서 활약한 무어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포트넘은 이제 손흥민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팀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32세로 아이로 인해 과부하로 인한 부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포트넘의 스쿼드가 보강된 만큼 손흥민은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만 출전하며 체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트넘의 스쿼드 개편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의 미키 무어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는데요. 포트넘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맨체스터 시티, 아스톤 빌라, 강아타사나이, 익스위치 타운과 차례로 맞붙으며 국제 휴식기 전까지 3에서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을 중요한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시키는 것이 포트넘에게의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